이 썸네일이 아 너무 이제 그 후줄근하게 나와가지고 아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일단 관상 특집 난 이거 무조건 대박 날줄 알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딱히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2021년도 기나긴 여정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연도를 향해 끝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뭐 이런 거를 다 되돌아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 채널만 한번 리뷰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베스트 3? 뭐 워스트 3 이런 거 콘텐츠를 제가 선정을 해보고 그걸 분석을 해서 내년에 어떤 콘텐츠를 다루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채널이 나아가야 될까 간접적인 구독자와의 소통이 될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곧 여러분들의 관심이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한번 추적을 해보는 거죠. 자, 한번 어떤 콘텐츠들이 사랑받았고 어떤 콘텐츠들이 외면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일단 조회수가 올해 한해 동안 업로드한 영상들 가운데 반응이 좋았던 거한 3개 정도를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거 쇼츠네요, 쇼츠. 이게 이제 부산 오타쿠집에 갔을 때 제가 SSU 출신에 민수랑 같이 이제 팔운동 할때 찍은 건데 근데 되게 재밌게 나와서 그냥 이거 쇼츠 올려도 좋겠다, 진짜 고립운동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반응이 재밌었어요. 네. 쇼츠는 좀 재미를 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채널들도 봐도 쇼츠는 좀 가볍고 재밌는 컨셉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전통적인 효자 콘텐츠입니다. 할리우드 근육남의 몸을 본 여자들의 반응. 아, 이게 남자들은 여자들의 반응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신경 쓰나 싶겠지만 우리가 운동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지 사실. 근데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남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컨텐츠를 올릴까요 이제? 남자들의 반응 컨텐츠 내년에 올려야겠다. 저희 주요 컨텐츠는 아니지만 이제 뭐 조회수를 많이 올리기 위한 시도가 여러 가지 있고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컨텐츠는 아니에요 사실. 이런 반응과 관심 그리고 조회수와 숫자 자체가 높아져야지 저희가 채널에 힘을 갖고 그리고 진정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무게를 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잖아요. 일단 재밌어요. 동기부여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좋았던 난 이상하게 이두 운동하면 이게 반응이 좋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일단 몸이 좀 좋은 때 찍어서 잘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몸이 좋아야 돼. 내가 볼 때는 영상 속 몸이 멋있어야 조회수와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영상을 좋아하시는 거죠. 아까 쇼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이 이제 월세 130짜리 3룸에 살고 있는 30대 싱글남의 하루 브이로그입니다. 이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주변에서도 재밌더라. 그냥 담담하니 재밌게 심심하게 봤다. 노잼인데 재밌다. 이게 뭐야? 그런 반응이었는데 이런 컨셉으로 저도 브이로그를 많이 찍어야겠다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었고 이 감성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날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 동안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엄청 촬영도 컷도 많이 찍고 혼자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걸 또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썸네일이 아 너무 이제 그 후줄근하게 나와가지고 아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근데 뭐 반응 자체는 좋으니까 썸네일 바꾸면 안 돼 지금이라도? 머리는 잘 자르길 잘했 것 같기도 하고. 예.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들 초대하는 걸 좋아해요. 집에서 노는 걸 좋아해서 어디 막 내가 나가는 것보다 이제 초대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집에서 넓은 거실이나 주방 뭐 이렇게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난 좋아. 그래서 테이블도 이렇게 10평 조금 넘는 이 좁아터진 집에 이거를 내가 굳이 6인용 테이블을 넣은 이유도 내가 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자꾸 보고 싶어서.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러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나마 뭐 우리 피디님이라도 자꾸 와서 다행이지. 구독사 할까봐 항상
저한테 안부를 물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 길어지려나? 제가 좀 건강이 살짝 좀 안 좋아지는 징후가 있어가지고 몸이 좀 아팠어요. 그날따라 정말 아팠던 거지. 그 안색이 다 안 좋아서 막 걱정을 해준 거지, 주변 사람들이. 그러고 이제 집에 왔고, 형님은 뭐 볼일을 보고 잠깐 다시 저희 집에 와서 뭐 이게 일이 있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깜빡하고 딴 데다 시킨 거예요. 헬스장에다 시켜놔가지고 잠깐 나갔다가 핸드폰도 놓고 가까우니까 그 음식을 가지러 갔는데 그 사이에 형이 온 거야. 근데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이 없으니까 놀랐대요. 쓰러진 줄 알고. 그럴 만큼 제가 좀 약간 혼자 사는 그런 비애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이 걱정과 우려가 그래도 저를 이제 살아있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이 나오고 아니면 내 이제 브이로그, 일상 뭐 이런 게 제일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뭐 헐리우드는 컨텐츠가 좀 다른 거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찐 구독자님들보다는 일반적인 시청자들의 유입이 좀 많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일반 시청자들을 많이 끌어오고 뭐 반응을 좀 이끌어내야 될 컨텐츠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몸 상태를 멋지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싶어요. 지금 바로 나 살찌자마자 바로 조회수가 확 반토막이 나더라고. 역시 몸을 유지해야 유튜버는 살아남을 수 있어. 아니면 아예 돼지가 된 다음에 먹방을 해야 되나?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먹방을 잘 못합니다. 맛없게 먹는 거 잘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베스트가 있으면 워스트가 있어야죠. 아, 우리는 잘 준비해봤는데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일단 관상특집. 난 이거 무조건 대박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딱히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해외 보디빌더들의 관상을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서 올렸는데 관상특집 무려 4탄입니다, 4탄. 특집을 잡아서 4개씩이나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왔어. 로니 콜먼이나 카이 그린, 뭐 크리스 범스테드, 제레미 부엔디아 같은 유명한 보디빌더들의 관상을 본 건데 여러분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립선 건강까지 챙기는 보디빌더들. 이거는 저희가 이제 1년 단위로 자가 도핑 테스트를 받자는 의미에서 매월 비뇨기과에 가서 이제 호르몬 테스트 혈액 검사를 받는데 간 김에 의사 선생님이랑 원장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건강 정보 이런 거 좀 얻기 위해서 했던 건데 혹시나 전립선 하면 약간 좀 자극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러실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는 그냥 몸을 보여주고 운동하고 이게 맞는 것 같아. 건강 정보는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 이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결과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있는 치킨은 직접 내가 진짜 손 다 데워가면서 직접 발랐는데 조회수가 이게 뭐 처참합니다. 이거 난 대박 날 줄 알았거든요. 약간 그 진용진님의 그것을 알려드림 느낌도 나고 이런 거는 진용진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할 컨텐츠가 아니란 걸 알았죠. 그래서 내가 잘 해야 되는 거를 파악을 하고 영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걸 또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올린 컨텐츠들 가운데 베스트 3, 워스트 3 꼽아봤어요. 사실 뭐 이거에 속하지 않았지만 제가 마음에 드는 영상도 있었고 조회수는 비교적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잘 나온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떤 거를 잘 할 수 있고 잘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뭘 제일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어떤 거를 제가 앞으로 좀 많이 다루거나 영상을 좀 찍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앞으로 또 영상 만드는 데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채널이 돼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으니까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선수로서의 저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 해가 금방 지네. 이렇게 2021년이 끝날지 몰랐습니다.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저는 뭐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견딜만한데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께 어떤 위로를 드려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뭐 제가 감히 위로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거를 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잃지 마시고 힘내셔서 2022년에는 더 나은 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자, 올 한 해도 저희 채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독한 개집의 김승현이었습니다.